안녕하세요. 자연 시간과 동일하게 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할 게 너무 많아요. 미쳐버리겠어요. 자, 우선은 요 정도의 네권 정도의 책을 소개해 명배우의 연기 수업 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앵글에 관련된 거를 좀 설명을 유용하게 좀 자세하게까지 자세하게 좀 묘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카메라 앵글 안에서 어떻게 연기를 하는 건지 느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냐면 마이클 케인이라고 되게 유명한 배우입니다. 쉽게 말해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배트맨에서 주인공이 아닌 그 외, 배트맨의 그 본거지의 그 집사야 그런가? 좀 아무튼간 그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분이 요분이에요. 요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오케이? 카메라 안에서 어떻게 연기하는 건지 여기에 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요거입니다. 요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요 책은 개인적으로 친구 또는 스터디 안에서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을 보면 혼자서 연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박수를 치잖아요. 한손 갖고 소리가 날까요? 아니죠.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연기도 똑같아요. 혼자서 연기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제 1인 또는 이한 장면 안에서 연기할 때는 되게 도움이 돼요. 하지만 2인 할 때는 좀이 혼자서 연기했던 사람들이 이 2인 이상 되면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동료가 무엇인가? 그리고 동료와 어떻게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동료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줄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책에 조금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주의할 점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둘 이상 있으면은 되게 재밌게 연기 수업이 되겠죠? 오케이? 다음 책은 연기술과 배우 훈련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저도 군대죠? 군대 안에서 이거를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대 안에서는 특수한 경우잖아요. 되게 시뮬레이션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이 뭐냐면 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본 분석을 더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요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간지러움이 좀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하는 러시아 연기 유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러시아 학생들이 어떻게 연기 수업을 하는지, 그리고, 최대한 비슷하게, 최대한 근접하게 쓴것 같아요. 썼던 것 같아요. 아니다. 쓴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간, 이 책을 보면은 그 느낌이 정서가 좀 많이 묻혀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글쓴
분 밑에서 수업을 받았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뭐라 그럴까? 진짜 많이 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이분 덕분에 좀더 많이 성장되지 않았나. 그 시기에 뭐 지금 많이 늘었다고 생각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이분 책을 보는 걸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뒷광고 없습니다. 오케이? 저도 뒷광고가 뭔지 뭐 광고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 CF 광고 그런 건 해봤겠죠? 하지만 이런 광고나 전혀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제돈 주고 사간 거라서. 이 책은 되게 유용한 장점이 뭐냐면, 뭐라 그럴까, 좀 배우에 대한 진실, 연기의 진실, 리얼리즘 이런 게좀더더더 들어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영상을 보면서 오늘 영상 왜 이렇게 짧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모니터링을 좀 해봤는데 말이 좀긴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소개시키는 거를 좀 추구하겠습니다. 대신 핵심은 좀 묻어나게끔 그렇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되게 느린 것 같아서 좀 계속 텐션을 높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 근데 되게 어렵네요. 아무튼간 이런 정도의 각설하고 오늘도 열심히 연습 많이 하시고, 굳이 말안 해도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자, 하자, 하자!